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통 서재에서 녹화를 하는데 오늘 밖에 나와서 녹화를 합니다. 우선 사진을 박정원님의 사진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15장 올리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지 15장을 올리는 분들이 현저히 줄었어요. 그래서 리뷰를 해드리고 싶어도 크리틱을 할 수도 없고 가능하면 넉 장 올린 분도 사진이 좋은 분에 한해서 크리틱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조금 마음을 바꿨습니다. 15장 올리기 정말 힘들거든요. 뭐 선수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일반인들이 일반 작가가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뭐 일단 주제를 정한다. 이거 자체가 무지무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박정원님의 사진을 보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진으로 그린 그림이라. 그림이 그림 닮으면 사진이 더 나아 보일까요? 아니면 그 가치가 오히려 더 떨어질까요? 또 어느 정도 팔릴 수 있는 작품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단가는 과연 보통 사진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나와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개종시기가 4시를 알리고 있네요. 오랜만에 개정식의 소리도 듣고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저는 좋은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사진, 그림을 닮아 보이는 사진을 추구한 시기가 있었죠. 사진이 출발해서 사진이 발명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림 같은 회화의 양식을 빌어서 사진을 찍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진은 사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진 분리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정호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어려운 문제는 이미 종결이 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가능하면 그림처럼 아름답게 프린트를 한다든지 하는 양식이나 방법을 새롭게 창출해낼 수는 있겠죠. 다른 사람과 다른 형식의 사진을 보여주는 방식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사진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상파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상파의 그림이 그림을 표현하는 방식, 그림을 어떤 것을 묘사하든지 하던 상황에서 대상을 묘사했잖아요. 대상을 묘사하던 것에서 자기의 인상, impression, 자기가 받은 인상을 다시 그림으로 구현해내는 그런 새로운 양식을 통해서 인상파라는 게 창출이 되고 또 그건 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인간 중심으로 보아내는 인간 중심에서 보는 세계를 이제 그리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큰 가치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진기를 통해서 우리 박정호 선생님이 선생님만이 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안목, 독특한 양식을 새로 창시해낸다면 특별한 가치를 가지겠죠. 근데 이 지금 보여주는 이런 사진은 사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이런 것은 고유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진의 프린트하는 방식, 또 종이 같은 질감. 우리 종이에도 많이 프린트 하거든요. 일반 캔버스가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그림 그리는 스케치북 같은 캔티지 같은 느낌의 종이에도 프린트를 하고 하는데, 그런 양식을 한다고 해서 사진의 고유한 양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채택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진을 새롭게 보여주는 우리가 이거를 처음 봤으면 모르지만 이러한 것을 수없이 봐왔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새로운 양식을 창출해낸다고 생각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촬영 방식도 다르고 보여주는 피사체도 다르고 표현 양식까지 달라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선생님께서 주장하는 그림 같은 사진으로서 그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이미 사진 분리 운동을 통해서 그 답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분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신윤규님은 동화의 나라 한장 달랑 올리셨네요. 가능하면 사진을 올리실 때는 몇 장의 사진을 기본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벤 아버, 김범수님의 사진이에요. 벤 아버라 하는 곳을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길거리 이제 사진을 찍으셔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길거리 스냅을 해보면 스트리트 포토라고 해서 길거리 스냅을 해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 동작 이런 것에 빠져서 사진을 찍게 되죠. 근데 사실상 그렇게 사진의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작가들이 하고 있죠. 근데 대체로 이제 아마추어들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작품에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1930년대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해서 한 3, 40년 촬영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다시 화가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사진은 사실상 좀 뭐라 그럴까요? 노후하다고 할까요? 되게 클래식한 면은 있지만 그런 양식의 사진으로는 이미 앙리까르띠에 브레송을 능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렇게 사진 찍는 사람 많잖아요. 구도도 좋고 뭐 그림 같은 화각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앙리까르띠에 브레송의 사진을 보면 묘한 쓴웃음이 지어지는 유머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 사회적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범수님의 사진에는 지금 이 시대에 사회적 문제가 담겨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고, 본인이 표출하고자 하는 것은, 이래서 앙리까르띠에 브레송은 당시 사회상을 바라보는 미묘한 쓴웃음 같은 게 있었다면은 그런 비판 정신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스트리트 포토를 계속하면 어떤 형체의 아름다움, 형체의 미묘한 관계, 미적 관계 쪽이죠. 구도적 관계. 그런 데만 함몰되어서 진실로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빠져버리는 형식미나 형태미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진으로 종말을 맞고 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촬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있나요? 이분 사진, 박성훈 씨 사진 좀 재밌긴 해요. 요 엄마들인가 봐요. 엄마라 그럴까? 할머니인가, 엄마인가? 애들하고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놀고 있는 장면 참 기분 좋게 찍혀 있어요. 그죠? 지금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여기서 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찍은 사진인지 이전에 찍은 사진인지 알수 없지만, 그죠? 좀 독특하고 특별하죠.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내려가고 되게 전형적인 스타일의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 사진이 꼭 사람이 없어도 그림이 될것 같은 느낌의 사진인 것 같아요. 햇빛이 내리는 햇살이 내리는 안쪽에 서 있는 사람. 이 사진 참 좋아요. 이 사진은 느낌이 있어요. 이 사진은 뭔지 모르게 현대 세계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고독. 이런 거를 처절하게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유형의 사진이면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마포 농산물 수산척 공판. 이게 언제적 사진입니까? 여기 오토바이가 있네요. 저는 오토바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나오면 무조건 사진을 리뷰합니다. 여러분, 오토바이가 나오면 사진 많이 올려주십시오. 이런 사진 보시면 여러분, 브루스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뉴욕에 있는 작가, 이미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서브웨이 하는, 지하철 하는 사진집을 한번 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도 나올 거예요. 브루스 데이비슨, 서브웨이, 이렇게 치면 아마 인터넷 검색이 될 텐데, 구글 검색이 될 거예요. 그분의 작품을 한번 보시고, 자신의 사진과 어떻게 다른지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요 사진에 있으면서, 이제 목각 인형 같은 거죠? 요게 돌아보는 여성분과의 미묘한 관계. 그죠? 이것만 찍었으면 좋았을까? 이것도 있었으면 좋았을까? 너무 귀퉁이에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사진 보니까, 루브르 박물관에 가가지고, 누드를 보고 있는 남자와 그 아내.
아내는 딴 데 보고 있고 남자는 아내 몰래 누드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걸 찍은 사진이 생각나네요. 현대인의 삶이죠. 우리들의 삶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를 사진으로 찍어보면 이런 장면이 찍히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볼 때는 눈에 잘 보이지 않다가도 사진으로 찍으면 이런 장면이 찍히죠.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역력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전화기가 아주 전화기통이 아주 있네요. 아이고, 이 어머니는 허리가 괜찮으셔서. 예, 잘 봤습니다. 하나 정도만 더 볼까요? 뭘 아까 뭐 제가 생각난 게 있어서 체크해둔 하해 마을. 예, 여기 탈춤이라고 있어요. 우리네 삶이 탈바가지를 쓰고 살아가는 탈춤이지만 오늘 하루쯤은 그놈의 탈바가지 벗어 던지시고 탈춤 한판 보고 가세요. 화훼 장터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장소를 딱 말해주죠, 그죠? 어머니와 따님이신가 봐요. 느낌이, 그죠? 손소독 하세요. 뭐 이런 것도, 그죠? 지금의 시절을 여실히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름다운 아나운서가 아나운싱을 하고 있네요. 요 사진 참 재밌어요. 요 사진 재밌어요. 조금 더 칼같이 포커스를 맞췄으면, 포커스가 여기 맞아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맞아 있는 겁니까? 조금만 포커스가 깊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앞쪽으로 맞췄어야 되는데, 아닌가요? 조금 뒤로 맞췄어야 되나? 포커스가 있고 재밌는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에 좀 시선을 탁 땡기는 힘이 좀 약하잖아요. 포커스가 너무 얕아서. 그렇죠? 네, 그런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이것도 좀 어중간해요, 머리가 좀더 들어오든지, 이쪽편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만큼 가리면, 예, 여기 있는 이분 할미가 좀더 강조되어 보였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니는 그렇게 찍을 수 있나? 그렇게 예,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찍습니다. 예, 정말 실제로 그렇게 찍죠. 예, 약간 움직이시면 되는데 그걸 안 하신 거죠, 지금. 예, 이제 할미와 중위입니까? 땡중이 놀고 있는 장면인데, 너무 주위가 좀 번잡해요.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망원렌즈를 안 가져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놀이하고 있고, 또 소를 끌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태평소를 불고 있는 장면, 구경꾼들. 뭐,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런 데 가면, 사진을 찍기는 하지만 저한테 주어진 일이 아니면 잘 찍을 수가 없어. 실제로 이런 데 가가지고 나한테 완장을 채워주고 이거를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실제 무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찍을 수 없으면 멋있는 장면을 찍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화면 밖에서 이제 광장 밖에서 이렇게 사진기를 들고 찍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분들은 이제 취미로 사진을 하시는 분인지 직업으로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서는 예, 그럴싸한 사진을 찍기는 사실상 무리일 것이다. 예,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내가 무대에 적당한 거리까지는 들락거리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움직이면서 찍을 수 있는. 근데 카메라 메고 찍으면 다른 사람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완장 정도는 차고, 아니면 목에, 목걸이 정도는 차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저분은 이 공연을 찍는데 공식적으로 찍으시는 분이구나 하는 표시를 내면서 찍을 필요가 있죠. 저는 이제 프레스증이 있어요. 무슨 잡지사 프레스증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프레스증을 목에 걸고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해인사 촬영을 얼마 한 1년 반 동안 그 근래에 했는데 그럴 때는 해인사 자체에서 내주는 촬영하는 목에 거는 목걸이가 있어요. 그걸 걸고 개 목걸이처럼 달고 종료 행사를 촬영했습니다. 쉽지 않은 사진을 이렇게 열심히 찍으시는 우리 김조인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좋은 사진 잘 봤고요. 앞으로도 15장을 트라이해서 올려주시는 분이 많으셨으면 좋겠고, 이것처럼 넉 장을 하시더라도 제가 시간을 내서 여러분의 사진을 크리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또 지금 제가 드리는 방송 밑에 요 밑에 보시면 저희 오픈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올 수 있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사진에 관한 많은 얘기, 출사, 함께 여행 다니는 출사 얘기, 또 출사도 함께 갈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코로나에 힘드시겠지만 파이팅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